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온 다니엘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 후 한국에 처음 오고 나서는 정말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5년 전인 2015년에 처음 한국에서 4일 동안 여행을 했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부산과 대구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산에 처음 갔을 때 한국 친구들이랑 여러 장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유럽 도시들을 봤지만 부산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매우 현대적이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산의 밤 분위기와 높은 건물들도 좋았어요. 노르웨이에는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부산에서 식당에 갔을 때 처음으로 떡볶이하고 김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음식 접시 수가 많다는 곳에 놀랐어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었어요.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웨이터는 매우 질전하고 한국에 대한 나의 첫인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한글을 읽을 수만 있었어요.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어를 또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나의 채널에서 한국에 관한 다른 비디오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안녕.